게임사들이의 TV. 게임사들이 맞춤형 특화 서버를 운영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웹툰은 PC MMORPG 뮤 온라인과 뮤 블루로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스피드 이벤트 서버 2를 진행해 인기몰이 중에 있습니다. 스피드 이벤트 서버는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서버로 단기간 빠른 육성과 컨텐츠 체험이 가능하며 이벤트 기간 동안 육성한 캐릭터를 본 서버로 무료 이전이 가능한데요. 또한 이전 시 육성 캐릭터 레벨에 맞는 특별 아이템이 제공되는 등 다양한 유저 친화적 혜택을 지급하며 사전 예약 기간 동안 3만 명의 사전 신청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플레이 위드의 로한 오리진 역시 유저 맞춤형 특화 서버로 재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28일 신규 서버인 탈리로 오픈한 로한 오리진은 안심 로그인을 통해 계정 도용 피해 예방과 주간 40시간의 한정적인 플레이 시간을 도입해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로한 오리진은 한정된 시간이지만 특정 시간대의 경험치 증가 및 조합 확률 상승, 밸런스를 조정해 캐릭터 성장을 도울 뿐 아니라 엘레멘탈 던전 컨텐츠 업데이트 및 일부 서버를 통합하는 유저 특화 서비스를 실시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역시 대표 게임 리니지에서 51번째 신규 특화 서버, 서큐버스로 오픈하며 장수 대작 게임의 인기를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저들은 PVP를 지향하는 전투 특화 서버인 서큐버스에서 자유로운 전투 시스템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MMORPG 장르의 타이틀들이 최근 들어 특화된 유저 맞춤형 서버를 공개하면서 많은 유저들이 캐릭터 성장과 컨텐츠를 즐기고 있는 건데요. 특화 서버로 유저들의 호평이 이어지자 온라인 게임뿐 아니라 모바일 게임들도 특화된 신규 서버를 공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맞춤형 서버는 당분간 게임사들의 특유 트렌드로 지속될 것 같네요. 앞으로 행보도 기대해보겠습니다. 헝그리의 TV!